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오늘 거미한테 잡혀있는 우리 타란툴라 유체 어쌤이 발견됐어요. 발견돼서 지금 구출을 하기 전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거는 잘 아시죠? 집에서 많이 보이는 유령거미. 예, 유령거미 지금 아성체? 유체? 좀 사이즈 작은 애고요. 지금 얘가 지금 어쌤 유체를 잡아서 거미줄로 돌돌돌돌돌돌돌 감싸고 있어요. 거미들은 타란툴라랑 다르죠? 타란툴라는 잡아서 이빨로 물어뜯고, 네, 이빨로 물어서 독을 주입하고 죽여서, 네, 먹는데, 일반 거미들은 거미줄로 돌돌돌돌돌 말아서, 네, 저렇게 사냥을 해요. 그러면 지금 한번 꺼내볼게요. 누가 내 식사를 방해하는가? 이렇게 꺼냈는데, 지금 거미줄이 돌돌돌돌 이렇게 잘 말려 있어요. 지금 살짝살짝 건들면 움직이는데, 얘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우선 프로브로 한번 거미줄을 뜯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핀셋으로 네, 다시 한번 뜯어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핀셋으로 이렇게 했는데 잘 못 봤어요. 지금 다리 하나가 잡혔죠? 다리가 하나 잡혔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다리 하나가 잡힌 상태로 모르고 제가 거미줄을 함께 뜯어버렸어요. 커미는 거미줄에서 잘 나왔지만 어쩔 수 없이 다리 하나가 부절된 상태로 구출하게 됐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리 하나 부절된 거는 한 번, 두 번 탈피하면 네,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또 다른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